우쏘는 예로부터 편의점에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을 통째로 빌려서 밤새 그 안에서 같이 놀기. 그럼 우쏘의 편의점 합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기네, 저기네. 여기. 저기네. 야, 뭐야? 벌써 왔어? 빨리 와. 아니, 해리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 자, 정말 별일이 다 있죠? 들어가 보자. 아, 어서 옵니다. 어서 오세요. 오, 해리. 예. 아니, 해리. 뭐부터 먹지? 아니 근데 알바생 복장이 이거 수면 바지 입어도 돼요? 놀러 오듯이 오는 겁니다 이 편의점은. 편하게. 어렸을 때 다들 슈퍼 많이 가잖아 슈퍼. 그러니까. 슈퍼집 아들 되게. 맞아. 오늘 그 로망을 한번 잃어보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잠옷 입고 편의점에 사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합숙은 합숙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 시간에 뭘 할지 뽑기로 뽑아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일단 평소랑 좀 다른 곳이니까 탐방을 먼저 하고. 그렇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뭐 적던가 말던가. 자, 편의점 탐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입장하세요. 예. 사장님이 여긴데. 네, 여기 여러분도 익숙한 공간이죠, 여기. 그쵸. 그래도 약간 세밀하게 안 봤을 거란 말이지. 이거 열어봐도 돼요? 뭐야? 비행기야? 뭐야? 아예 처음 봐? 여분이 있는 거야? 세우고. 고탱이라고 했는데? 배탱. 이거 되게 비밀 공간 같잖아. 막 그러니까. 열어서 막 할 수도 있어. 저기 안에 들어가 봐도 되나? 저는 한숨 잘 수 있겠는데? 망가지면 안 돼, 그래도. 컵라면 종류 진짜 많다. 와, 맘 편하게 여기서 하나씩 다 먹어볼 수 있어. 와, 대박. 군대 있을 때 PX만 쓰다 보니까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거. 아, 신메뉴가 많이 나왔네. 우와.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급하게 뭐 필요할 때 똥을 지린 이런 말 안 돼. 여기가 가장 인기 많은 코너인가요? 여기가 인기 급상승 코너인가요? 와 진짜 와. 과자 코너 정말 비쪼비. 미쳤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런 개그에 빡쳐! 한촌데요? 어서! 오리오! 해리 표정 급격히 안 좋아지네. 생략하느라고. 가자. 또 뭐 있어요, 사장님? 아, 뭐야. 빠다! 빠다! 웬일이야? 급속도로. 아빠? 아니, 얘는 또 모르네. 우리 화장실 여기 봐. 몰라봐. 빠다! 못 받아! 아, 진짜 받아. 시즌2에서 그 옷가게 점원이 전화 받을 때 상대방이 야, 빠다! 이렇게. 오, 잘했어. 야, 너 안 맞지? 나 안 맞지? 여기 따뜻한 애들도 있어. 우와. 썸 탈 때 이 겨울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여기 접어봐, 이렇게 하면서. 네 얼굴 빨개져, 이상하다. 아니, 이상합니다. 보기 좋네. 사장님, 그러면 한번 들어와서 결제하는 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예, 어서오세요. 네. 삐.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37살입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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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kg입니다. 아, 얘네 둘이 진짜. 이상해요. 아니, 네, 37살입니다. 이거 괜찮다. 자, 그럼 저 뒤에 가보자. 아이스크림 코너도 있지 않아? 아이스크림 코너 있지. 아이스크림 못 참지. 이야. 아이스크림 못 참지. 오, 쫀득쫀득 찰떡할 수 있네. 진짜 맛있는데.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신나? 아, 이거 군대에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근데. 아, 그리고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들어가 봐. 진짜 궁금했던 곳이 하나 있어. 어디? 해리 여기! 이거 문 열어보자. 해리 아래! 인터스텔라야! 해리! 오 해리! 오! 오 해리 온다! 오! 인터스텔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그 공간 저희가 공개합니다. 오 이렇게 열면은 공간이 나옵니다. 우와!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재고가 있는 거였군요. 우와! 냉장고야, 냉장고! 여름에, 여기 있으면 대박이겠는데? 추운데! 그러니까 추워! 우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살짝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내려가는 거예요. 띵! 아! 추워! 추워! 완전 큰 냉장고다! 추워! 이게 열려?
안 열린다. 어? 갇혔어. 아유, 못 내려, 못 내려. 왜 그래 못 나와? 여기를 여기에다가 오.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저희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돌아봤으니까 써가지고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막 온다 와. 어, 다 적었어? 예. 좋았어. 예. 뭐가 나오려고? 내가 볼게요. 예. 답답답답. 과연? 오, 편의점! 오! 우와! 우와! 자, 여기에 있는 음식 아무거나 자기가 골라 잡아가지고 아싸. 꿀조합을 만들어 오면 됩니다. 오, 예. 예. 시작! 15분 안에! 15분 안에, 오케이. 우와, 봐봐. 아, 뭐하지? 아, 근데 여기 편의점에서 바로 하니까 이거 대박인데? 일단 좋아하는 거를 다 담아. 그리고 다 섞어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아니, 비밀은 왜 없지? 아니, 비밀은 없어. 아니, 이런 거 편의점 배웠어. 비빔면 없으면은. 비빔면? 아, 여름에 비빔면이지. 저기 창고에서 있나 찾아봐. 그러니까, 찾아봐. 아니, 비빔면 없으면 편의점 배웠어. 여기도 있을 수 있어. 머리띠로 똑똑한 머리는 좋을 텐데. 아. 아니 그냥 이거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되지 뭘 조합을 해야 돼? 아니 그냥 하나 먹어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이 맛이 똑 떨어지네. 비빔면이 없네. 다른 메뉴로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우리 그냥. 어? 아니야. 오 그래 그래. 신라면 그거 만들어야겠다. 우와 그거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 자 일단 내가 좋아하는 반글라면 빙글 반글라면 무뚝뚝이야 뚱 반글라면 왜 이렇게 다 2 플러스 1이 안 돼 너무하다 닭가슴살 하나 김밥 계란구이 이 세 개로 꿀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결제 봉투 없음 나는 근본밖에 모르는 바보야 항상 집던 것만 짓게 돼 어떡해 아이씨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있었네 아 진짜 뭐 하냐고 아니 나한테 녹화 버튼 안 눌렀다고 뭐라고 하자니 아니 녹화 버튼 언제부터 안 누른 거야 아, 네, 진짜. 내 걸로 녹화 찍고 있었어 어 다행이다 아 빠추 홀 바나나랑 초코 짜르르 해리 아니 해리 응? 블랑이 밥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블랑이 밥이라뇨 블랑이 아, 블랑이도 좋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블랑이 블랑이 더 먹자. 오 매운 잘 잘려. 나는 오뎅 한 그릇. 여기다가 뭐 또? 어 저런 거 어디 봤어? 이 저런 거 가득하게 어디 있어? 준비물. 한 게 이제 그게 바로 준비물. 아, 좀 한 명씩 이렇게 좀 봐봐야 되나? 여기부터 소개해 볼게요. 그래,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우디의 음식은 신라면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냄새가 좀 특이한 냄새 나는데? 마늘 냄새가 나죠? 국물을 제거한 신라면 비빔에다가 오. 마요네즈와 마늘, 의성 후랑크를 넣어서 신라면 알리오 올리오. 우와. 매콤하게. 오. 국물 어떻게 뺐어? 버렸어요. 아하. 버렸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벌써. 아, 근데 좀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냄새가 좀 특이해. 오, 향이 세다. 그러니까 향이 세. 마늘 향이 톡톡 터지는 신라면 알리오 올리오였습니다. 네 맛을 네가 알리오 올리오. 어허. 자 다음 저는 김밥을 다 부시고 닭고기와 계란말이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일본식 덮밥 그 오코야동? 오야코동. 오야코동. 오야코동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단백질이 좀 많은 음식입니다. 저기. 어 좋아 좋아. 저기도 좀 보여줘. 너무 맛있나? 진짜 맛있냐? 무슨 김밥이요? 오 맛있겠는데 불고기 김밥. 역시 요리를 하셨네. 저걸 하려고 저거를 저 은박지를 산 거야. 그러니까. 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짜파구리 아시죠 여러분? 짜파구리에다가 뭔가 많이 넣었어.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거든요. 편의점 아이스크림. 그래서 먹어도 많이 넣었는데 좀 찍어주셔야겠다. 잠깐만 뒤쪽 응? 조합이라는 거는 그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조화. 먹어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쵸. 거지. 그 겉표지로 책을 판단할 순 없죠. 그렇지, 그렇지. 닭가슴살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토핑.
콘프로스트를 올렸습니다. 와우. 좀 시원한 맛 더 확인할 것 같아. 뒤도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식감이 좋은 것들로 위주로 섞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뻥을 치고. 그래서 얘를 면이랑 같이 딱 감싸서 먹었을 때 그 약간 디저트 먹는 것 같은 느낌에. 진짜, 진짜로. 제가 한번 먹어보. 아, 진짜야. 아, 근데 맛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팔뚝 아이스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러니까. 면? 디저트 같으면서.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더하니까 맛있긴 해. 그치? 그냥 무슨 맛인지 모를 뿐이지. 자, 다음! 다음! 이 김치 사발면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 김치 육개장. 김치 육개장에다가 편의점 뭐랄까 스테디셀러죠? 오뎅 한 그릇을 넣어가지고 사발면을 만들었습니다. 오. 국물부터 먹어야 돼. 아, 근데 그 냄새 확 나보다. 어, 이거는 아. 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저거는 진짜 맛있긴 하겠다. 그니까. 뜨끈뜨끈하고 국물,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조합이 별로 없잖아. 아니. 조화롭게 잘 맞았으니 조합이지. 사람들이 신선한 어떤 조합을 했을까 궁금한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 어무 국물 넣은 것도 끝이잖아. 자, 저는 이제 근본 불닭과 그리고 빠초 이렇게 조합을 많이 먹거든요. 근본이지, 근본. 이제 크림치즈 마크니를 섞은 불닭 크림치즈 마크니. 커리죠, 커리. 아, 진짜. 와, 맛있어 보인다. 네. 냄새가 엄청 되게 좋네. 깨끗했는데? 아. 이 냄새였구나. 계속 나는 냄새가. 와, 맛있겠다. 와. 오, 맵다. 처음에 크림 맛이 되게 나는데, 뒤에 불닭 맛이 확 오면서 매운맛이 확 가득 차. 오. 그럴 때 이제 빠초를 먹어주는 거죠. 오. 오. 빠초가 뭐야? 빠다초초나? 바나나 우유랑 초코우유. 이거 진짜 맛있다. 한 입 먹어볼 사람 있나? 야, 나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먹어보자, 이제 각자 먹어봅시다. 그럼 같이, 뭐 같이 먹어보자. 나도 먹어보고 싶어. 자, 대회는 종료됐고요. 이제 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탱이 만든 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고탱 거. 어디 또 먹는 거 봐. 맛있지? 오, 이 매력을 알았다. 자, 그러면 12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12시 아님. 두 번째 시간은. 머리가 졸린데? 뭐 많이 적혀있는데? 뭐? 편의점! 편의점 끝말잇기 먹방? 편의점 끝말잇기 먹방! 이거 줬어? 내가! 또 먹어! 내릴 줄 알았으면 적게 먹는 거 같은데. 그러게, 이거 다 먹어, 열심히 다 먹었는데. 편의점 끝말잇기 먹방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다양한 먹을거리들, 뭐 살거리들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알사탕을 사왔다. 그럼 탕으로 이을 수 있는 탕후루를 사서 그 다음 사람이 먹어야 되고. 오. 이렇게 이어서 먹어야 되는 끝말잇기 먹방 해보겠습니다. Let's go! 그 찾아오는 거는 1분 제한을 두고. 오, 그래 그래. 먹방이니까 다 먹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좋아. 와,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오케이. 자, 이긴 사람 먼저 가위바위보. 오, 예스. 가위바위보. 예!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냐 그렇게. 좋아, 좋아,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준비. 준비. 아, 저, 시작. 시작. 하지만 저 첫 번째잖아. 첫 번째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야지. 잠깐만, 탕후루. 아, 루로 끝나는 게 있나? 엄청 막났어. 아, 루 어렵다. 아, 약간 비매너인데 그 뭔지 알죠? 그러면은 저는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우와. 아이스크림. 뭐라고? 슈퍼 마리오 더 무비. 사과만 반이나 말.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 아, 5초 나왔어. 아이스크림.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와. 자, 저는 요거 슈퍼 애플 바닐라 콘. 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세요. 예스. 오늘 콘으로 시작하는 거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 근데 와, 맛있게 생겼다. 우와. 오, 사과 냄새. 사과 냄새나? 응. 냄새 한번 봐.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본인만 먹을 수 있는 건가? 그쵸. 아, 그래도 콘 정도면은 잘 줬어, 뒤따라. 콘 빨리 생각해야 돼. 이거 먹는 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밥 기다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도는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 사람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 바로 1분 시작. 출발. 아 출발. 콘으로 시작하는 거 이제 뭐 콘프로스트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콘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콘이 옥수수니까 옥수수로 들어가는 게 좀 많겠네. 어? 콘칩이 없다! 30초 남았어! 아! 콘칩이 없다! 시간. 왜 어떡해! 콘프로스트 어디 있었어? 그거 비밀이야. 콘스프도 있어! 콘스프! 콘치즈도 있고! 콘치즈! 콘프라이트! 이거 비교하겠습니다. 나 5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 3, 2, 1, 세이브! 콘프라이트 컵인데 컵까지. 컵. 콘프라이트 컵. 우유는 없으니까 아까 만들었던 빠초보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넣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 뭔데? 그릇이 필요 없구나.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이거 넣어가지고. 와. 오, 뭐야 얼음까지. 얼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게 뭐야? 냉면인데요? 콩국수를 만들었네. 푸드라니까. 오오오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그렇게까지 절뜩. 다음은 하리. 자 하리 1분 시작. 따따따따따따. 하리는 바로 집어먹고 가. 아 근데 컵이 생각이 안 나요. 컵 어쩌고가 안 보이는데? 컵 어쩌고? 커피? 커피 안 돼, 커피? 오, 잘하는데? 커피야! 자, 10초 남았으면 찍어! 찍었어요! 왔다! 오, 왔다. 컵국! 아니, 이제 컵국이라 진짜 써있어요. 컵국이 진짜 써있어. 아, 인정이죠, 뭐. 이건 컵국이니까. 잘 내려가고 좋겠네. 아까 밥을 먹었으니까. 어쨌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받아. 우와, 오. 와, 맛있겠다. 와, 퀄리티가 생각보다 있네. 냄새가 진짜 미역국 냄새가 나는데? 별걸 다 하네, 우리 편의점 와가지고. 아, 또. 천천히 시켜 먹어.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 그게. 자, 국으로 되는 거 찾아보면 돼요. 준비 시작! 국, 뭐야, 나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국으로 된 거 뭐 있지 않을까? 국. 국으로 된 거 뭐 많... 국... 아 이거 시간 진짜 짧은데? 국으로 시작하는 거. 뭐야? 자 30초 남았어요! 구구콘! 구구콘? 아 구구콘... 자 20초! 근데 뭐가 이제 저 찍어야 돼, 디트! 디트 이거 어려울 것 같아. 국물떡볶이라도! 국물떡볶이? 국수라도! 뭐야 오, 5초 남았어! 찍어! 1대1! 뭐야? 찾았다! 자, 뭘 하나 줘. 자, 이거 사왔거든요. 이게 국물 떡볶이는 떡만큼 국물이 그만큼 차 있어야 국물 떡볶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네. 떡볶이보다 국물이 좀 낮죠. 아, 맞네. 맞아. 아, 좀 자작자작하네. 탈라! 뒤투는 실패! 똥! 국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 1분 시작! 한번. 여기서 골라야지. 아, 음료수? 음료수. 와, 좋겠다. 아, 뭐 먹지? 알로에. 나 불안한데 이미 환타 이런 거. 알겠다. 내가 미리 생각해둔 거 안 나오면 적게 된다. 아. 오! 코카콜라 제로! 우와! 로네, 로. 코카콜라 제로? 아~ 예스! 코카콜라 제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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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갔네. 우와.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좋네. 진짜 좋아. 안 알려줘야지. 아, 부럽다. 와, 눈물 살짝 날 것 같은데. 한상 까든. 필요한데, 제로 콜라. 트름 올라간다. 이걸 가까이 오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다음은 로. 우디. 로 1분 시작합니다. 오케이, 바로 간다. 생각해준 게 있나 본데? 빼빼로 안 돼요.
롤리팝. 롤리팝. 롤리팝 안 돼요? 롤리팝? 롤리팝 찾아봐. 롤. 예스! 찾았나 봐. 우와! 로켓단! 로켓단! 아니야, 로켓단이야? 애가 좋다고. 와. 단? 짜잔! 로우로 끝나서 저는 로켓단 초코롤! 로켓단 초코롤, 오. 단? 이거 좀 돌아오네. 나 이제 나가야 돼. 그러게요, 잠깐만. 자,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잠깐만, 방금 보면서 약간 우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정식 명칭을 한번 읽어보자면 포켓몬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입니다. 돌아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뒤에 온다고 로켓단이 변하진 않아요. 아, 다르죠. 로켓단과 돌아온 로켓단은 다른 로켓단이 어떤 로켓단이? 우디와 돌아온 우디는 글자 로가 크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보다 로가 훨씬 커. 네, 로가 크니까 한 번만 인정해 드립니다. 예. 로켓단 초코롤. 로켓단 초코롤. 초코롤. 로켓단 초코롤. 오케이. 롤. 오케이. 되게 커 보여 지금. 돌아와서 좀 커졌네. 근데 진짜 커졌다. 약간 킹밖에 먹네. 맛있는데? 괜찮은데? 광고였네 방금? 맛있는데? 좋아, 가자. 자, 유선 1분 시작! 시작! 롤! 아, 롤 휴지 막 이런 거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 먹으니까 휴지는 롤 휴지 아깝다. 롤링 막 이런 아이스크림 있지 않을까? 롤 아이스크림. 같이 내가 찾아줄게. 롤. 아니면 롤업 젤리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롤업 젤리 나도 생각했었는데. 롤업 젤리. 있을 수 있는데? 후르츠. 롤. 20초 남았어요. 헤어롤. 일단 롤 될 거 다 걱정. 예. 짠. 뭐죠? 롤업 젤리. 롤업 젤리입니다. 와.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돌돌돌돌 말면 그게 롤업 젤리거든요? 인정하세요? 아니요? 지렁이가 영어로 롤이에요. 아 어, 진짜? 네. 지렁이가 롤 아니지. 써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상했어. 가라!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아 진짜 아쉽다. 지금 시간이 약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게. 빨리 렛츠고. 좋아. 렛츠고 안 오래 골라주세요. 아 그러게. 아 재미없다. 시원한 거 뭐 어떻게 나왔어 또? 버블 원이야 또. 오케이 버블 원은 못 참지. 맞습니다. 아, 좋은 거 가져오셨네. 자 디쪼 얼마 디쪼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기간 오, 한 3분 만나서. 과연 디쪼가 먹을 수 있을지 1분 시작! 어 예 캔으로 된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어 그거는 캔이 아니라 펩시인데요? 자, 어 금방 했어. 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는데? 어 이거 뭐로 끝내 그러면? 아 이거? 펩시 제로 슈가. 펩시 제로 수가로 가면 안 되지. 캔이 맞았는데. 그거 못 먹어. 실패할 뻔했어 이 사람. 펩시 제로 수가. 캔 음료수. 네. 아, 오케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수는 많고.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봐. 네, 수. 이거 하나가 이제 한시 되면 끝이에요. 어, 좋아. 준비, 시작. 자, 가세요. 수. 거세요. 수. 말하지 말고 빨리 찾아. 수아 이제 배부르다 봐. 빨리 찾아. 옥수수 이거 수가 이렇게 하면 옥수수 세 개나 있는데 이거 봐. 이거 옥수수 수염차인데 이거 중간에 있어. 오 옥수수 수염차. 아 넘어갔어. 아 진짜 끝났습니다. 괜찮았다. 1시가 되었습니다. 땡땡. 아니 1시밖에 안 됐어. 두 시간 동안 엄청 알차.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어. 시간이 진짜 금방 가. 뭐 많은 걸 먹고 지금 놀았어. 와. 자. 와 이게 합숙이지. 그 다음 시간 뭐 할지 또 여기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뽑아주세요. 고탱이. 내가 뽑아볼까? 뽑았습니다. 뽕이요. 1시는? 어? 뭔가 느낌이 잠일 것 같아. 진짜? 잠이야? 어? 오! 뭔데? 우와! 시침! 우와! 우와! 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대박. 아, 근데 나 아직 안 썼어? 졸린데? 누가 썼어? 글씨가 고탱글씨 아니야? 나 썼어. 어? 누구야?
이거 해리 난 아니야. 아니야. 나 중에... 나는 치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 나 이렇게 써. 나도 나 아닌데. 그럼 고탱인데? 고탱인데? 안 가봐. 뭐야? 아, 씨 잠깐. 아, 진짜.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소리가 뭐 들리는 것 같더라고. 하지 마. 근데 편의점 사는 것 약간 로망이다 로망.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그런데 그런 로망을 갖고 뭐야? 도대체 언제 생긴 로망이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편의점 뭐 들어오면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뭔 소리야? 잠깐 졸린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이렇게 자자고 여기서 이렇게. 오 좋은데? 널찍해. 잘 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다 챙겨왔지. 네. 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아니, 편의점인데 누가 이런 백팩을. 우와. 우와. 텐트. 봐. 텐트. 텐트? 텐트요? 진짜 텐트야? 우와. 이게 텐트, 텐트 이렇게 작아? 텐트랑 침낭, 침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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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게 들어있어. 와, 되게 좋아 보여. 왜 이렇게 들어가서 알지? 우와. 아니 세팅하다 한 잔 다 먹었어. 자 이제 눕자. 야 어떻게 하냐 그래. 자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여기 눕기 가위바위보. 오 디디어. 와 디디어. 아니 디디어. 웬일로 디디어 1등을 해. 이런 행운이. 잘났어 역시. 와, 당장 가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덮고 잘 거 뭐 없나? 디디어 잠들었는데? 근데 그 편한 데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자? 냉동 참치처럼 자 왜? 냉동 이거. 우와 이거 안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명? 응. 저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입주. 나도 입주. 나도. 미라탱. 잠깐만 찍어주세요. 됐다. 괜찮아요. 옆에 그 음료를 팔고 있는. 음료 하나 드려요? 그래도 누워볼까요? 누워봅시다. 아, 자, 오우 좋은데? 누워야 되는데? 야 실화야 이거? 우와! 우와! 찾았어 대전반 사람은 편의점에서 네 천장 뷰가 너무 이상해.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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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다가 20분이 지났는데. 어우 얼마 잘 수가 없겠다. 빨리 자자. 약간 그런 거 같다. 좀 재난 났을 때 좀 우리가 만약에 좀비 사태가 벌어져. 그럼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텐트 치고 자지 않을까? 문 잠가놓고 막 밖에서 막 쿵쿵쿵 막 좀비들 들어오려고 그럴 때 있는 것만으로 막 두 달 버텨야 돼. 그러니까 두 달은 버틸 수 있겠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휴지가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 아니야 여기 위에도 잔뜩 있어. 이거 저거 내가 일주일이면 다 쓸 것 같은데? 초코롤 케이크로 딱. 그 닦인지 안 닦인지 모르잖아. 그러다 잘못하면 된다. 초코롤 케이크 잘 펴서. 보통 ASMR 좋아해? ASMR? 응. 어 종종 들어. 눈 감아봐. 오케이. 자. 뭔지 맞춰봐. 똥 참는 사람 소리 같은데. 젤리. 젤리. 다음. 내가 진짜 삼촌 동생 놀아주는 삼촌 삼촌 같지. 젤리. 다음. 젤리. 와. 자 다음. 어 뭐야. 이건 알 사탕 알 뭐야. 자일리톨껌. 하나 더? 짧게 가네 하나 더. 오케이. 오 맛있겠다. 비타오백? 땡. 아 가스알염소네. 아 꿈에 나올 것 같아 가스알염소. 가스알염소 절쳐. 가스알염소 절쳐.
좋다. 나도 진짜 무슨 나는 잠이 안 오겠지 했는데 엄청 코를 골고 있어. 아니 무슨 난 뭐 밥 짓는 줄 알았어. 어떻게 몰랐어? 아니 나 아무도 안 걸고 누가 밥 지었어. 도착 2시입니다. 와우. 와. 나 일단 커버 있어. 그럼 2시에 뭐 할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을게요. 뭐고? 뽑고 만들지. 뭐요? 편의점 편의점 보물찾기. 이거 썼어. 뭐야 보물찾기? 내가 쓴 거다. 와. 뭐 어떡해요? 편의점 보물찾기. 이게 다 보물인데? 이게 다 보물 아니야? 정리해가지고 저기서 모여서 하자. 다음 시간 걸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갔죠? 그렇죠. 이번 시간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편의점에서 보물찾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보물을 네 가지를 숨겨둘 겁니다. 이 편의점 안에 위치는 이미 다 정해놨고요. 그곳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예전에 한 거 같은 기억이 난다. 우리가 예전에 우지가 보물을 숨겼다 하는 행사. 찾으면 쿡스 시즌 9인가 뭐 그렇게. 잘 붙여주시죠. 소! 웃소! 아! 소시! 소녀시대! 이게 제일 나빠. 죄송합니다. 드디어 바이러스가 세상 사라진 거야. 편의점에서 우리 잘 버텼어. 그래. 벌써 이렇게 여기서 지난 지도 3개월이 지났네. 그니까. 바이러스는 사라졌고, 우린 편의점은 살아남았다. 우디를 살려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디는 보물을 숨기다가 준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사는 사람만 살아야지. 사람만 살아야지. 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산 사람만 살아야 돼. 한 사람은 버려야지.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말 실력이 줄어들었어. 그 전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도 태연이랑 성인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산 사람만 살아야 그래도 산 사람만 살아야 돼. 산 사람만 살아야 돼? 여기 있는 사람만 살아야지. 자, 보물을 숨겨놨고요. 사실 이거 보물을 단순히 찾는 것보다는 제가 만들어 놓은 힌트를 해석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힌트. 달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빛나는 이것. 이것을 들춰본 자에겐 복이 있으리. 달의 반대편에 달. 달의 반대편은 뭐야? 해. 토끼.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지금 주는 거예요? 아, 여기 카톡으로 보내놨어. 보내놨어. 그래서 네 분이 하나씩 맡아서 해도 되고. 하나씩 나눌까 그러면? 네 개 됐다. 희망을 찾고 난 빛을 찾고 뜻을 찾고 복을 찾고. 그렇게 복, 뜻, 빛, 희망 이렇게 하네. 시작! 야! 희망을 찾아서 야 복을 찾았다. 가자! 금방 찾았네. 금방 찾았네 진짜. 저 미국인데? 뭘 따는 거요? 이쑤시개 나무로 만든. 새콤달콤한 자연의 왜 새콤달콤하다 보였지? 아 새콤달콤? 그럼 약간 달달한 물인데? 삼단수로 만든 달달한 물이구나? 새콤달콤한. 감귤. 오 감귤. 오 감귤 주스. 감귤. 정성귤. 야 천재네. 제일. 먹을 건가? 이게 아닌가 봐. 이거 맞는 거 같은데? 하나보고 뭐 다른 거. 이게 이것만 다른데? 우와. 잘했다. 갖고 있어. 갖고 같이 열어봐. 오케이. 갖고 있으래. 잘 챙겨. 잘 챙길게. 달의 반대편에 복이 있으리. 달의 반대편. 달의 반대편이 뭐야? 해인가 봐. 해. 그래서 아침 햇살을 찾고 있어. 어. 나는 이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에 그 옆에 누운 자에게 희망이 있으리야. 희망. 그러면 날카로운 건 뭐 칼. 어딨지? 뭐야 여기에 뭐 그게 있는데? 그 완구 파트가 있는데?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옆에 있는 자. 문제를 다 적어봐. 옆에 누운 자에게네? 아래. 날카로운 것, 옆에. 아니, 옆에 누워봐! 누워봐! 누워! 날카로운 거 옆에. 저기 있다! 저걸 어떻게 붙었어? 그러게. 됐다. 이거 또 이따가. 오케이. 또 붙었어. 좋아. 오! 쳤다!
그거 찾았어? 찾았다. 와, 와, 와. 나무 무늬 안에 나무로 만들어진 걸 휴지. 우와. 달의 반대편. 달. 여기 달 어딨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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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을 한번. 진짜 이거 이건가? 달의 반대편. 달 반대편 여기 다 맞대면? 달의 반대편에. 그럼 태양이 맞네. 그니까. 태양이 맞아. 같은 것도 없는데. 선치? 선치? 선치 밖에 없다 했어. 그치? 선치? 그러면 그거 진짜 해봐 해. 해바라기 씨도 없어. 아, 선치 여기 있다. 있어? 어 여기 있다. 어 있다. 있네. 있다. 아! 선치를 달은 어디 있어? 달 반대가 달 반대가 태양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냥 달 상관없이. 우리가 보름달에 너무 그게 됐네. 달의 반대편에 빛나는 이것. 이것을 들춰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 와, 괜찮다. 뭐야? 이야. 선치 있었네. 재밌는데? 와, 다 찾았다. 예. 와, 제가 숨긴 보물의 정체. 보물의 정체는 바로 하나, 둘, 셋. 하트다. 하트. 어, 우와. 하트. 나도 하트. 그냥 제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들고 나갈 걸 그랬다. 야! 보물이네, 우리가. 들고 나가. 내가 보물 만든다. 재밌었다. 아, 좋네, 좋네. 재밌다. 와, 너무 대단한 걸 받아가지고 괜찮나? 와. 졸리나 봐. 셋입니다. 셋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번 시간도 뽑아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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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어? 디트가 쓴 거다. 어? 내가 쓴 거? 디트가 쓴 거. 막 별 펼쳐있고 막 이러는데? 뭐라 써졌어? 색깔별로 음식 가져오기. 오! 겹치면 못 먹음. 와! 와 오늘 많이 먹네! 어, 음식! 와, 엄청 먹네?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를 갖고 옵니다. 예. 숨기고 있다가 깠는데 나랑 누가 똑같은 걸 가져왔어. 그러면 그 사람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거. 아~ 간단하죠? 깔끔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번 시간 색깔별로 물건 가져와서 먹어보기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출발! 출발! 자 그러면은 총 세 가지 색깔 해볼 거고요. 제가 딱 어떤 색깔 말하면은 그 색깔에 맞는 거를 한 명씩 가서 1분 안에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 할 색깔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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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오. 초록색 뭐 여기서부터 쭈루룩 할게요. 네.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 디트. 아, 네. 1분 내가 재줄게요. 자 1분 타이머 준비! 디트부터 초록색 사오기 시작! 진짜 초록색인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약간 좀 달달한 거 먹고 싶긴 한데요. 나 약간 아 이런 나 이런 거 먹고 싶어. 갑과자.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나. 땡! 뽀뽀뽀뽀뽀. 자, 다음 바로 출발합니다. 준비 시작! 1분! 이것도 괜찮은데 살짝 애매하고 이거는 완전 베스트죠? 베스트. 아... 아, 근데 딱 보면은 되게 뭐 초록색인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 어, 많아. 그래서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30초 지났어요. 벌써요? 네. 막 주절주절 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고맙습니다. 왔어. 아, 걸렀어. 자, 소정. 아, 뭐하지? 아, 지금 좀 약간 새벽이라가지고 입을 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민트 들어간 그런 거 먹고 싶거든요. 초록. 어, 어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챙겨야지. 각자 1분 동안 하나씩 초록 색깔 무언가를 가져왔고요. 이제 같이 오픈해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다시 그대로 있던 자리에다 꽂아놓으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너 뭐가 겹친 거 같지? 아, 겹친 거 같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짠! 이거 봐! 탈락! 잠깐만 안 겹쳤어! 안 겹쳤어! 안 겹쳤어!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자 뭐요? 여기는 초록색. 저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이런 게 있었어? 난 약간 입 화해지라고 초록색 그 민트 캔디. 와 너무 잘 골랐다. 나는 큰 피로엔 타우린.
자양강장. 아, 저거 먹을 거. 그리고 우와, 제일 잘 골랐잖아. 하겐다즈. 어, 녹차. 내가 이거 골랐다가 이걸로 바꿨어. 아. 왠지 이거 겹칠 것 같은 거야. 난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서. 근데 이거는 소화제 아니야? 소화제 아니야? 광동 위생청. 소화제. 짠. 짠. 와, 반대 잡아. 와, 되게 맛있어. 오, 아, 이거 완전 파먹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딱 좋다. 어. 그럼 다음 색깔은 무슨 색인가요? 아, 이거 누가 또 골라보지 뭐. 아, 딴 사람이 고를까? 어.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없습니다. 어, 어려운 거. 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 금색! 오! 금색? 와, 금색? 금색? 노란색 아니고 금색? 노란색 아니에요. 1분 30초 하면 안 돼요? 1분 30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출동! 오, 뭐야? 어? 요것도 금색 아니에요? 요거? 금색이 많은데? 어, 은근 금색이 많아. 이거 완전 금색이야. 근데 이거 숙취해서네. 어우. 야, 재밌는데, 금색? 금색 재밌어. 금색? 노란색이랑은 좀 다른 건데? 와우. 와우. It's gold. It's gold. 왜 골드 좀 있나? 뭐가 있나? 와. 아, 이거랑 이거랑 고민되는데. 아, 왠지 이건 안 될 것 같아. 골드? 오. 티투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골드라 그랬구나. 난 저거 별로 안 좋아해. 오. 나 이거 아까도 먹고 싶었는데. 또, 또, 또. 금색. 아, 이런 거. 오, 이런 거. 이건가? 자, 그러면 골드 하나, 둘, 셋 하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열어봅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이거 뭐야? 짠! 와, 이거 뭐야? 오예! 난 바로 나갔다! 아, 헤이비! 왜 그것도 두 개나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버려! 아, 이거. 아, 이거. 아, 오, 여튼 천하장. 아, 이거 금색 아니야? 금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색깔이지. 이건 갈색이잖아. 아, 이거 금색이지. 아니, 이게 펄이 없잖아. 반짝반짝 한 걸 갖고 이랬잖아, 우리. 자, 이거 금색 아니야, 이거? 뭐야, 주황색이잖아. 아니, 뒤에 보고 완전 다른 거야, 근데부터. 아니, 아니, 저 이거 봐봐요. 반짝반짝. 와, 더블 치즈? 반짝반짝. 잠깐만, 여기도. 어, 잠깐만. 이거. 저거 뭐야? 머스타드지. 아이고, 번쩍번쩍 하잖아. 아, 근데 뒤에가 골드다. 아니, 여기, 저기 골드가 그렇게 많은데 왜 다들 이렇게 애매한 것들. 이렇게 애매한 것들 세 개로 나왔냐? 이게 진짜 제일 정확한데. 이거는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겹쳤지. 아, 제가 보니까 페르로쉐랑 꿀물이랑 막 엄청 많은. 꿀물이 내용물도 반짝거려. 그니까. 꿀물 누가 그거 반박하겠어. 아, 근데 뭐, 그, 어디서 올 줄 알고. 꼬야. 아, 이렇게 고차원적인 드림을 해요. 그니까. 자, 마지막 3라운드. 오케이. 아, 빠르게. 마지막 3라운드. 3라운드는 빨간색으로 하되. 어. 30초 안에 갔다 오기. 어? 한 바퀴 다 도는데 2분 30초. 오~ 와, 진짜 바로바로? 진짜. 컬러가 쉬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편의점에서 고를 수 있는 빨간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 뚜콕. 뚜콕.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오, 시간.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어, 바로 가져야 돼. 바로 가져야 돼. 오, 와, 이거 엄청 많았어. 왔어. 해리, 해리, 해리. 오, 빨간색 보이는데. 빨간색 하면 딱 떠넘기겠지. 어, 아. 아, 이거 미니 사이즈가 좋은데.
골랐어! 우와! 잘한다! 와, 엄청 빨랐다. 생각하고 해두고 있었네. 자, 그러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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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오픈! 따단! 와, 빨간색 진짜 많다. 나는 빅 핫도그. 아, 맛있겠다. 빅 핫도그. 나는 자두 음료. 우와. 자두 음료. 내가 보라...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잠시만, 약간... 잠시만요. 어, 어. 보라색 아닌가요? 그 이게 약간 그 빨간 아니? 오, 아니야? 뭐야 이거? 약간 그 자, 자두로 이행 씨. 자. 자, 보시죠. 두. 두둥 탁. 아, 웃어버렸다 진짜. 자, 먹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오, 뭐야? 여기 가나 초콜릿이네? 와, 가나 초콜릿. 대명사다. 아, 진짜 빨갔다 이거. 와 이거. 이거 예스. 아 얘가 이거 못 가겠어. 그래서 빨간색 가자. 아 그랬지. 이거네. 오 대크다. 오 여기도 금색 버섯이다. 섞였네. 크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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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빨간색의 대명사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나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크려나?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 어떻게 생겼을까? 오, 아,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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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 녹았다. 욕심내, 너네.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와. 오. 팬케이크 냄새 있지? 그 냄새 나. 어, 진짜네. 저 빵. 와. 아 뜨거 뜨거 뜨거. 와 이거 진짜 리얼 사이즈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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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 드리드는 뭐라도 한다. 냠냠. 두둥 탁. 아씨 오늘 좋은 거 하나 걸렸네. 다음 거는 먹어. 59분이 넘다. 59분. 예스. 네! 아니 진짜 졸려. 어떡하지? 근데 자는 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도 이제. 나와도 못 자. 또 뽑아 안 되나? 어, 우리가 뽑아? 제맨 네. 처음 뽑았었으니. 오케이, 렛츠 고. 그럼 4시에 뭐 하냐? 4시에!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어? 마피아? 커피 타임 하며 기획 회의. 편의점에서? 내가 뽑았다! 내가 썼다!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내가 썼다! 무슨 기획 회의를 해? 얼마나 합숙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 네. 그리고 오. 연말에 여러분들께 어떤 재미를 드릴 것인지 기획을 하는 시간입니다. 와, 고침없네. 표정 봐, 진짜 재미없어 하잖아. 재밌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혜리가 재밌게 해주나요? 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 커피 타임. 커피 타임. 타임. 커피 준비. 우와, 무슨 커피 마시지? 여기 커피 기계 있죠, 커피 머신. 있잖아. 오, 와, 머신. 아, 커피 마시기 딱 좋은 시간이네. 와, 새벽 4시에 커피를 마시네. 이 정도 모닝 커피 아니야? 모닝 커피지. 모닝? 보통 이제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때 커피를 마시죠. 미라클 모닝. 사실 우리가 모닝 이런 회의를 많이 해야 돼. 오.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싹 상쾌하게 한 다음에 이제 기획회의 하고 이래야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처음 됐는데? 한번 저 내려봐도 돼요 그러면? 네. 네. 자 그래도 그 모닝 커피 느낌 나게 좀 여유 있는 그래? 제스처로. 오케이. 자, 큐! 자. 오, 이 사람 진짜 막 자면서 깬 것 같아. 와, 되게 여유있다. 아, 우와. 우후. 이야.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갑자기 좀 뭔가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같은 느낌. 와. 그러게. 내가 원래 또, 뭐야, 표정 왜 그래요? 아, 하품이었어? 하품. 아침의 모습.
약간 대학교 팀플? 오.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와, 완전 진짜 이런 느낌이다. 다음에는 그런 데 가도 재밌을 것 같아. 아예 대학교 강의실에서 네. 팀플 과제 같이 하면서 합숙하기. 오. 우리 그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우수가 아닙니다. 우와. 같이 공모전 한번 나갈까? 그때 공모전에서 한 시간 동안 공모전 한번 내는 거야. 준비해. 실제로? 좋다. 자, 그러면은 저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로. 어, 예스. 그러면은 뭐 회의를 제가 일단 회의에 MC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쏘 재밌게 악마의 목소리 우쏘 콘텐츠 기획부의 차장 고차장입니다. 우와. 뭐 좀, 아, 그럼 자기소개 해주시죠. 아, 네. 저는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새 차장입니다. 오. 저는 이제 양치하장입니다. 양치하. 유치장이신가요? 유치장으로 알고 유치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이야기할 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저희 우쏘 콘텐츠 저희 회사가 아, 한번 쭉 드릴게요. 아, 이제 2024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와, 말도 안 돼. 2024년에 우리 이런 콘텐츠 하면 좋겠다. 이런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의를 좀 주최하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뭐 생각 안 했는데 뭐 생각을 해보자면 24년도 한 겨울부터 24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면 좋겠다. 어떤 여행 콘텐츠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베트남에 가고 싶다. 베트남 가서 쌀국수 로드 이런 콘텐츠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근데 우쏘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전 찰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싶어요. 찰국수 먹는 게 왜 고난이야? 어떤 고난이 있죠? 다른 뭐... 저 아이디어 있습니다. 예. 2024년 2024 2000으로 이사가는 콘텐츠. 시장! 2024년에 해야겠네요. 그럼 어떤 년이 오면 다시 이사를 갈 수 있나요? 2024년에 4000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3000%로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고려해볼 몸직하지 않나. 아, 저는 저희 중에 한 명이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요? 네. 오. 그래서 우디가 한번 가면 어떨까요? 왜죠? 저는 그 서로 우리가 얘기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네. 같이 좀 토크 같은 걸 많이 하는 라디오 콘텐츠 같은 걸 좀 하면 어떨까? 이름은 뭐 웃자고 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름이 완전 착착 귀에 달라붙는데? 그 줄이면 웃소네? 맞아요. 네. 우와 완벽하다. 어떤 또 콘텐츠를 할 수 있는지 우선 제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 환생학교 요괴반은 이제 끝난 건가요? 오. 네. 아, 뒤에 뭐 하고 끝났잖아. 누가 뭐. 뒤쪽 목에. 맞네? 그거 나 까먹고 있었다. 시즌3가 또 언제 하는지. 우리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아마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디가 또 돌아왔으니까. 그치. 기대할 수 있겠는데? 캐릭터로도 그치.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사실 이게. 했더니 이제 우디가 얘는 진짜 환생학교 요괴반 오케이 이 정도 좋습니다. 네. 좋은 회의였습니다. 좋은 회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 다 섰습니다. 합숙의 마지막 시간. 아 편의점 뽑기로 뭘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제가 마지막 거 뽑아보겠습니다. 예. 화이트 하나 뽑았고요.
과연. 직접 쓴 건데 이것도? 뭐 많이 적혀 있어. 어. 응? 뭔데? 지낼 때 깔끔하게 정리하기. 마지막에 하기 좋은 거. 마지막에 하기 괜찮은 게 나왔는데? 확실한데. 아니, 아니, 맞아. 아, 여기가 지낼 때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쾌감이 느껴지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약간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각이 잡혀 있고 모두 앞을 바라보고 있고 딱 선입 선출 뒤에까지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느낌으로. 그럼 그 전에 한번 뭐 나왔나 이제 한번 또 확인해 볼까? 오케이. 오. 아 이거 컵라면 성병 만들기. 오 지금 뽑힌 거랑 완전 정반대. 그러게. 와 이거 재밌겠다. 아 대전거. 아 편의점 상황극. 편의점 상황극. 상상도 안 돼. 이건 뭐야? 내 손짓. 내 누구야? 이거 내가 적었어. 야야 너무 군대 느낌 아니야 이거? 오. 아 이거 안 했네. 아 재밌다. 아 이걸 안 했네. 아,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하고 정리하면 안 돼? 어, 괜찮은데? 자 그러면은 딱 이제 매대 정리 제대로 하기 전에 딱 한 판만 신나게 좀 늦게, 예, 신나게 한 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뽑기로 나오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편의점 언제 또 와보겠어. 아 죄송하다고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뽑기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좀비 술래잡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정말 진짜 지금 좀비 나올 것 같은. 이 중에 누가 좀비가 될지. 오케이. 뭐로 정할까?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바로?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바로 가져와서 준비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숙주 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인간! 인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좀비! 제일 무서운 사람! 좀비! 좀비가 되기 싫었는데! 너무 무서워. 맛있는 냄새가 나. 샐러리부터 찾는다. 샐러리. 좀비. 맛있다. 응? 또 먹고 싶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좀비는 소리에 예민하지.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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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너무 무서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진짜 약간 완전, 공포 영화 분위기. 완전 공포 영화 분위기야.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지금 몇 분이야? 이제 30분 다 돼간다. 와 꽤 시간 갔네. 그러게. 자 그러면
한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8시간 만에 본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입은 그래도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 깨끗하게 지금 이제 매장 정리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우 밝아 밝아. 오. 와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뭐 6시인데. 아, 겨울이라서 해가 늦게 뜨네. 보통 내일 일어나는 시간이네. 그러게. 와우 밤새 합숙. 야 해냈다. 해냈다. 나도 성공했다. 이제 웃소다. 나 둘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밤샘 해봤다. 약간 뿌듯하지 않아? 어. 뿌듯하네. 그러니까 밤새는 거 제대로 성공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언제가 고비였어? 막 자고 일어났을 때. 인정. 그때 진짜 졸렸어. 와. 다음에는 이틀 합숙? 오. 오. 아, 뭐야. 넘어왔네. 6시가 되면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먹을 거 맛있게 먹고 놀 거 다 놀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스. 또 다음엔 어떤 곳에서 합숙을 할지 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다면 오늘의 합숙 여기서 종료. 끝!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도.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끝. 이야.